네, 개장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IT 리포트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의견에 따라서 종목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종목, 바로 롯데 쇼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향 조정된 거는 W게임즈고요. 투자 의견이 유지된 것은 빙그레와 콜마 B&H,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그리고 신규로 커버되는 종목 중에서는 상사 종목인 LX 인터내셔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고요. NH 투자증권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해서 매수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가 역시 10만 원에서 45% 더 올렸습니다. 14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제목은 턴 어라운드의 초입. 그러니까 지금 사란 얘기죠. 우선은 2분기 백화점과 컬처웍스 실적에 대한 반등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참고로 컬처웍스는 영화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0% 이상, 그리고 매출은 전년 대비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살아난다는 건 이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세부적으로 가전제품은 좀 판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롯데 하이마트 쪽에서는 실적이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마진율이 높은 게 바로 패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서의 이런 패션 카테고리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기대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컬처웍스, 이 롯데에서 하는 영화관 사업도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5월부터는 이제는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흑자 전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신규 종목 하나 보시죠.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제목은 실적과 주가는 순항 중이다. 그러니까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흥국증권이고요. 매수 의견은 계속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 2020년, 그리고 재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상품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서 업황 자체가 지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자체가 언제까지 가냐, 뭐 당분간 계속 꺾이지 않고 올 하반기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32% 전년 대비 올라가고 매출도 14%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나오거나 또 미국에서 이 긴축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이어지게 된다면 이 종합상사의 업황도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동반해서 보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신규 종목 심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S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커버를 했고요. 매수 의견 그리고 6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스마트폰하고 PC 시장이 이제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되면서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미국과 국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심텍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세회로 제조 공법. 딱 봐도 기술력이 느껴지는 공법이 되겠는데요. 이걸로 만든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조하고요. 또 메모리 패키지와 관련한 타이트한 수급 덕분에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잘 팔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삼성과 애플, 이제 하반기에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심텍에서 이런 실적에 대한 향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2%, 매출은 27% 상향 조정일 것을 전망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롯데 정밀화학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은 다 유지지만 선택한 이유는 주당 순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회사가 돈을 잘 벌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을 갖고 온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롯데 정밀화학은요. 우선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3%, 1분기에 이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전구체를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2026년까지 국내 전구체형 가선소다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관점이고요. 매해마다 60%씩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성장성이 큰 폐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회수와 재활용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가성소다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쪽에서도의 이런 수요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동사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하나의 종목 인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기준으로 잡고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는 스마트 폴더블 폰 2분기와 하반기에 고성장할 것을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폴더블 폰, 이제 갤럭시 폴드 4입니다. 예. 이제 4까지 나오네요.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이 4는 3 대비해서는 2배 이상 팔릴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종전 대비 5.9% 이걸 기준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작년에 이제 올해 상반기 기록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S22, 이거는 폴더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울트라의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갤럭시 S22 중에서도 비싼 라인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S펜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런 핸드폰 그리고 S펜의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한 60% 해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하면서 인터플렉스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